테니스 세계 랭킹 2위 다니엘 메드베테프 선수가 잔뜩 지친 얼굴로 주심에게 따집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놀랍게도 만일 내가 죽으면 책임질 거냐 였는데요. 극심한 더위 때문에 땀으로 얼룩진 얼굴은 무척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남자들로 불리는 철인 3종 경기 선수들도 곳곳에서 쓰러져 구토하거나 실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역대 가장 이상한 올림픽이라고 칭하기까지 한 도쿄올림픽, 그리고 일본과 비교되는 한국의 행보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20년 골프를 하면서 이런 더위를 경험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5대 메이저 트로피와 올림픽 금메달을 모두 따내 세계에서 유일하게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갖고 있는 박인비 선수. 놀라운 정신력을 자랑하는 그녀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한 것은 바로 도쿄의 역대급 더위였습니다. 그녀가 경기를 했던 날의 기온은 33.7도. 문제는 습도가 62%나 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43도로 추정됐는데요. 오죽하면 일본 NHK 방송의 기상캐스터 모리 사야카가 올림픽 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고문당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2013년 일본의 여름 기온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상기후라고 말한 것이 무색하게도 경기를 하기엔 최악의 조건이 돼버린 것이죠. 문제는 도쿄의 기온이 2013년 당시에도 낮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더위까지, 선수들이 평생 한번 경험하기도 어려울 난관이 곳곳에 산재한 최악의 올림픽이었답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나온 해외 외신들의 보도를 통해 도쿄올림픽을 향한 전 세계의 시선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BBC는 도쿄올림픽을 현대사상 가장 논쟁적인 스포츠 행사 중 하나라고 말하며 행사가 치러지면서 많은 특별한 순간들을 남겼다는 것은 일부에게는 기적이었지만 다른 일부에겐 스포츠의 저항과 주최국의 회복력에 대한 상징으로 여겨질 것이라며 선수들이 올림픽을 살렸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대회는 IOC에 중요한 의문을 던졌으며 올림픽을 강행하기로 한 판단이 현명했는지 제대로 평가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죠. AP통신은 잘해야 중간, 못하면 재난이라는 평가 속에 개막한 올림픽은 수만 건의 코로나19 테스트부터 선수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까지 비현실적인 올림픽이었다고 비판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 또한 기억에 남을 만한 올림픽이었으나 좋은 이유로 기억될지에는 물음표를 던진다며 금메달을 딴 선수들조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할 정도였다고 밝혔죠. 전 세계 유수의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투지였는데요. 덧붙여 한국의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쿄올림픽에서의 활약도 함께 조망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마련된 갤럭시 선수 라운지.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떠는 선수들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림픽에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예우를 표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올림픽 에디션을 약 1만 7천 대를 정도를 준비해서 선수들에게 나눠준 건데요. 갤럭시 S21에는 올림픽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핸드폰을 받고 기뻐하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영국 출신 배드민턴 선수 로렌 스미스는 자신의 SNS에 믿기지 않는 선물이라고 말하며 갤럭시 S21과 갤럭시 버즈 프로 도쿄올림픽 에디션 사진을 찍어 올렸으며 통가 몸짱 피타 타우파토프와도 모든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무료 삼성 갤럭시 S21 도쿄올림픽 에디션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선수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찍어 올렸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 스포츠 팬들이 유독 힘든 올림픽을 치러야 했던 선수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에 기뻐했으며 삼성의 통 큰 선물에 감탄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아니었으면 도쿄올림픽 진행에 차질이 있었을 거라는 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결제 시스템과 티켓 판매 시스템, 보안업체 등 곳곳에 한국의 기술력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선 도쿄올림픽 티켓 시스템은 한국의 인터파크가 맡아 진행했으며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은 현대카드 결제망이었답니다. 또한 경기장 곳곳에 5G 장비는 삼성이 공급한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의 통신 주관사인 일본의 NTT 도코모는 침입 방지 시스템과 같은 보안 솔루션을 한국 기업 윈스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죠. 자율주행용 셔틀의 인캐빈 카메라도 한국 기업 MCNEX가 공급한 것이었는데요.
역시 IT 기술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올림픽의 면면을 살펴보니 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일본은 대체 뭘 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도쿄 올림픽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었다면 더욱 암담한 올림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올림픽 개최 기간 내내 도쿄에 머물렀던 외신 기자들 덕분에 일본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도쿄 노숙인들의 숨겨진 모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가 도쿄의 노숙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노숙인들이 생활할 수 없도록 도쿄의 공원 문을 닫았고 밤에는 공원의 조명을 환하게 밝혀 이들이 잠을 잘 수 없도록 했다고 하죠. 게다가 기차역 주변에 노숙인들의 텐트를 철거하고 철조망까지 둘렀다고 합니다. 엉망진창인 선수촌과 속출하는 코로나 환자, 일방적으로 선수들의 희생만 강요하며 무능력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이어 일본 정부의 인권 유린 현장까지, 그야말로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무능한 일본의 민낯을 보여주는 올림픽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대비되는 한국의 우수함을 강조하는 CNN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취재온 눈썰미 좋은 CNN 기자가 도쿄올림픽 곳곳에 숨어있는 한국의 기술을 알아채고 감탄한 나머지 이런 기사를 쓴 것이 아닐까 추측되는데요. CNN은 한국이 국토의 크기가 세계에서 109번째로 작은 나라지만 다른 나라들을 놀라게 할 만큼 뛰어난 기술과 문화를 갖고 있다고 극찬을 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꼽는 한국의 장점은 바로 뛰어난 인터넷 속도와 통신 기술. 85%가 넘는 인터넷 보급률과 80%가 넘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놀랍다고 말했죠. 또한 다른 나라 대비 높은 신용카드 보급률도 예시로 드는데요. CNN에서 예로 든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가 도쿄올림픽에서 활약한 한국 기업들의 산업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죠. 또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한국인 여성 골퍼들도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세계 상위 톱 100 여성 골퍼 중 38명이 한국인일 정도로 한국은 여성 골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CNN은 헌신적인 부모의 조력과 경쟁에 강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 여성 골퍼들의 탁월한 정신력을 그 이유로 듭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한국이 우수하다 평가받는 산업군이나 개별 요소를 예로 들긴 했지만 CNN은 전체적으로 일본과 대조되는 한국의 장점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뭘 하더라도 빈틈없이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내는 한국과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한 일본. 이번 올림픽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려 했던 일본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망신만 당하고 말았죠. 도쿄 올림픽이야말로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일본의 진짜 얼굴을 전 세계에 알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